편지 다섯 장의 글씨 씨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모든 종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밸런스 운동이잖아요. 제가 밸런스 1, 2, 3단계를 좀 알려드릴게요. 네. 먼저 바닥에 배를 들고 엎드려주시고요. 하체를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. 발목이랑 발등을 잡고 이렇게. 학진, 학진 뭔가요, 학진? 됐어. 신고로 뭔가요? 선생님 관심 받으려고 해요, 저학생. 이 상태에서 조금만 올려서 오 마이 갓. 앞으로 왔다 갔다 20번. 20번. 석주일, 석주일. 석주일. 아, 이게 뭔가요, 석주일? 앵무새인가요? 깍다구리인가요? 우리는 위에서 나쁘진 않아요. 척추와 허리가 굉장히 시원한 느낌 드시죠? 예. 아파요. 힘들어. 근데 이게 좀 저희 남성들은 조금 안 좋은 게 힘들지.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걸려요. 다음 동작은 외발석이라는 자세예요. 이 상태에서 그냥 제일 약한데. 발만 이렇게 잡고 서주시면 돼요. 한쪽 팔을 앞으로 내밀고 그대로 그렇죠, 그렇죠. 석주인, 석주인! 어디 가세요? 난리 났어, 다들 난리 났어. 시선 정면 보시면 좀 더 쉬우실 거고요. 시선 정면 보고 이일재 씨 봐요. 하나도 안 흔들렸어요. 이일재 씨 잘한다, 석진 씨 잘한다. 네, 마지막 세 번째 운동이에요. 이거는 목과 척추와 허리까지 다 스트레칭 되면서 앞에 코어 부분도 스트레칭 되는 운동. 손을 귀 옆에 두시고 누가 복부를 잡아 끌어올린다는 생각으로 쭉 올리고 엑소시스트. 심건호 씨, 더 올라와요. 목이 떠야 돼. 다 돼요? 좋은데? 자, 여러분 다 쉬세요. 석주일 갑니다, 석주일. 하나, 둘. 이 상태에서 뒤꿈치와 살짝 보여주세요. 얼굴 터져, 얼굴 터져. 뒤꿈치. 부드러움은 강함을 이긴다는 말도 있잖아요. 우리 생활에서도 실제로 유연성을 기르게 되면 뭐 부상 방지도 되고 좀 스트레칭하는 모습 많이 즐기시기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KBS